네, 안녕하세요. 포 메이커스입니다. 제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드는 거죠. 무대라는 공간. 요즘에는 무대라는 게 이제 단순히 이제 그냥 우리 공연에 사용하는 무대뿐만 아니고 어떤 바깥에 있는 다른 어떤 조형이 될수 있고 촬영 세트가 될수 있고 배경 세트가 될수 있고 상당히 뭐 다양하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동 장치가 들어가는 세트 구조가 될수 있고 아주 상당히 다양한 그런 것들을 매번 시도하게 됩니다. 매번. 또 제작을 의뢰를 받을 때도 그런 비슷한 의뢰를 받게 되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도 뭐 그런 쪽으로 작업 의뢰를 많이 하게 되고 뭐 영상들이 무대 영상들이 상당히 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다양한 컨셉, 다양한 이미지, 뭐 다양한 공연 대도구, 소도구, 다양한 배경 뭐 여러 가지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게 의뢰가 뭐 항상 이게 궁금하죠. 어떤 도면을 보면 매번 새로운 거니까 매번 새로운 거. 그 요즘에는 특히나 또 단순한 게 아니고 막 복합적으로 여러 개가 막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걸 많이 이제 하게 돼요. 그렇게 의뢰를 받게 되고 그런 거죠. 오늘도 하루 종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재료에 대한 고민. 똑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얘를 어떤 두께, 어떤 크기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뭔가를 또 고민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목재를 쓸 것인가, 합판을 쓸 것인가, 철을 쓸 것인가, 아크릴을 쓸 것인가, PC를 쓸 것인가, 뭐 천수제를 사용할 것인가, 뭐 다양한 것들을, 어떤 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얘를 천으로 처리할 것인가, 목재로 처리할 것인가, 철판으로 처리할 것인가, PC로 처리할 것인가, 망으로 처리할 것인가, 다양한 소재들에 대한 것을 막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지만 약간 최적의 보여주고자 하는 게 어느 것이 적합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죠. 맡기는 의뢰하는 분 입장에서도 또 고민을 하는 거고 실제로 만드는 저같이 이제 뭔가를 제작해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 소재를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뭔가? 이거 제대로 가공이 될 것인가? 또 그만큼 효과가 있는가? 또 다른 소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정말 오를까 말까?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고 어차피 또 시작을 하면 그걸로 쭉 가야 되는데 그 전에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떤 뭐 견적을 내거나 어떤 그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 어떤 재료에 대한 비용 뭐 여러 가지들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정이 길어질 수도 있고 물론 그 공정이 길어진다고 해서 그게 효과적이고 비싸고 그런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공정으로 가다 보면은 그게 정말 완전 예상 밖으로 거꾸로 될수 있는 그런 판단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 머릿속으로 그런 고민을 그게 공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어떤 뭔가 이렇게 메이커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구조적인 것을 고민을 하고 어떻게 세워지는가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가고 어떤 도면으로 형성이 되고 수치가 얼마이고 얘가 세워졌을 때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잘 버텨내는가 환경적인 어떤 조건을 잘 부합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는 거고 경험을 많이 쌓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조금 더 새로운 분야가 있으면 한번 또저 접목을 시키고 새로운 소재가 있으면 한번또 사용해보고, 한번또 도전해보고, 매일 사용했던 게 아니고,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죠. 발전이 없는 거고. 새로운 소재를 사용해보면, 새로운 걸 알면, 아, 이런 소재가 이렇게 또 가능하구나. 이게 있구나.
굳이 내가 이런 잘못된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배워가는 거죠. 그런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로운 거죠. 막 20년, 30년씩 해도 매일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해왔던 거는 그냥 거기까지가 알고 있는 거고,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더 알면은 그게 더큰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거겠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큰 저거지만은, 주제가 뭘까요? 주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요점 주제는 어떤 재료의 선택도 아니고 공간의 선택도 아니고 공간에 알맞는, 공간을 구축하는 데 알맞는 재료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도 너무 약하고 아닐 수 있는 거죠. 아무튼 해답은 없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하게 됩니다. 파이팅 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이런 계속 만드는 영상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뭐 이야기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도 있구나, 저런 생각도 될 수가 있구나, 또 누군가에게는 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뭐 이런 영상도 한번 또 하나의 또 시도로 한번 쭉 치고 꾸준히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포메이커스였습니다.